도전합니다. 어려운 코스예요. 이거 씻고 왔는 거? 이건 전에는 회로 먹어야 되니까 회로 먹어야 되니까 회로. 뭐 다 왔는데? 전어랑. 전어? 오징어. 진짜 전어야? 네. 전어를 사왔어? 전어는 회로 먹는 건데. 나 이 회를 못 먹었냐? 아, 전어도 젓갈 좀 담을게. 아니야 이거. 봐봐 아빠가 이거 한번 할게. 봐봐. 네. 이 전어는 비닐 이거는 못 먹는 거야. 맛이 없어져. 근데 알았죠? 이거 회로 먹는 거 이렇게 하는데 젓갈 담그는 거는 그냥 비닐치 해도 돼요. 아 근데 이게 젓갈 담는 거야 회로 먹는 거야. 아빠 지금 젓갈 담는 건데 아빠가 회 먹고 싶어서 지금 껍질 벗긴 거지. 그건 다시. 젓갈도 비닐이 없어야 한다니까 진짜. 네게 엄마는 모르는 소리야. 뭐가? 아, 어떻게 언제 그걸 다 까갖고 한다냐. 이렇게 한다고요 원래가. 하는 건 이걸 어떻게 비닐을 벗기냐. 물어봤어? 아니 비닐 안 벗기 젓갈은 안 모여 나는. 아이고 그러면 멸치젓을 비닐 벗겨서 해봐. 먹는데? 엄마 아빠 둘 다 셰프니까 누구에 믿어야 될까? 근데 제 경험에는 엄마랑 아빠가 argument 하면 엄마가 맞아요. 내 말 들어봐. 강화에서 우리가 밴댕이 젓을 사오잖아요. 이 통째로. 그 통째로 그냥 한다고 씻어가지고 그냥 해야 된다고. 그지? 그래야. 전어 젓갈 남으면 나 처음 들어봤을 때. 뭐냐. 난 회로만 먹을 때 비닐 뱉겠지. 그러니까 거기서 무안했죠 사실. 앞으로 잘난 척 하면 안 돼. 자, 우여곡절 끝에 전어 젓갈 시작합니다. 먼저 전어를 깨끗하게 씻고요. 물기를 잘 빼주죠. 이어서 굵은 소금을 넉넉하게 버무려준 뒤 통에 담아서 눈처럼 소복하게 소금을 덮어주면 끝! 근데 슬픈 거 뭔지 알아? 뭐? 형이 우리 만드는 거보다 더 빨리 먹을 거야. 이렇게. 다 가져. 다 가져. 아니요, 아니야. 그냥 받으세요. 오늘 너무 고생 받아도 많았어. 받아도 될까? 네, 고맙지. 돈 받은 거 아니지? 그래도 남편의 이기적인 취미 덕분에 가족에겐 또 하나의 추억이 생겼습니다. 젓갈질기 형님, 빨리 오세요. 빨리 오세요. KBS.